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남 여수시입니다. 저는 주말에 이렇게 여수시를 이렇게 답사를 많이 합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다양한 집들이 있죠. 좀 특이하죠. 요즘에 주거 환경을 보면은 아파트를 많이 그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곳을 꼭 그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야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지나면은 이런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세계 가옥을 보면은 수상에 이렇게 가옥도 있잖아요. 특이하다 보니까 그런 곳을 이렇게 찾아서 여행을 다니신 분들이 많아요. 여수도 이렇게 그 덕충동이나 공강동, 봉산동, 연등동이죠. 이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남산동 예암산 바로 밑에 한 100여 채, 200여 채 정도 될까요? 이 정도 그 아름다운 이렇게 가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볼 때마다 이 가옥을 좀 보존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가옥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이런 가옥을 이렇게 보러 여수로 찾아오지 않을까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보세요. 여수 사람들은 이런 가옥을 보니까 실감을 못 느끼는데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하고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